저도 돈을 벌어서 우리 가족한테 해준 선물들이 있잖아요. 어, 네. 그럴 때 제일 행복했거든요. 그렇지. 그런 맛에 성공하는 거 아닌가 싶어. 그렇잖아요. 그래서 여쭤보는데 약간 엄마는 제가 여자다 보니까 여자가 필요하고 갖고 싶은 거 되게 잘 알잖아요. 잘 알지 우리. 예를 들어서 막 제가 처음 엄마 가방을 너무 사드리고 싶은 거예요. 그래 요즘은 가방이구나. 근데 시장 가방 메고 다니시는 게 싫어서. 그래 그래. 그러니까 여자는 그렇게 뭐를 사고 싶은지 뭐 아이크림도 사드리고 이런 건 아는데 아빠는 모르는 거예요 제가. 그치? 네. 뭘 해드려야 될지. 네.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 전부터 가족들이랑 같이 사는데. 제가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살다가 화장실에 일회용 면도기가 있는 거예요. 어허. 그 제가 얼마 전에 면도기를 사드렸거든요. 전기 면도기? 전기 면도기를. 어. 그래가지고 아빠가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. 남자들은 면도기 선물하는 거. 아 면도기 좋아하죠. 남자들은 에이스잖아. 전 반대로 엄마한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. 아 그래요? 엄마한테 가방 한번 사드리고 싶어가지고 엄마 뭐 갖고 싶어 이렇게 물어봤는데 절대 얘기 안 하시네. 우리 엄마는 절대 얘기 안 하시네. 그래서 제가 구상을 했던 건 해외여행을 같이 가서 거기 아울렛을 가서 그러면 한번 내가 쇼핑을 해볼까. 아니 우리 짠순이 미나가 돈 쓴 거야. 진짜 짠순이 그때 진짜 너무 손 떨리는 거예요. 저도 그런 큰 돈을 처음 써가지고 100만 원 단위로 썼어요? 100만 원 단위로? 그죠. 그런 것 같아요. 근데 아, 손 떨린다고 하는 거니까. 저는 아직도 제가 지금 명품백이 하나도 없거든요. 제가 사본 적이 없거든요. 네. 근데 이제 엄마를 먼저 사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해드렸는데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. 그치만 아직도 엄마가 그걸 못 쓰시는 거예요. 아이고 안돼. 완전 그걸 이렇게 포장지 그대로 이렇게 냅두시고 아이. 서울 올 때 이제 그거를 한 번씩 들고 오세요. 맞아. 그때마다 뭔가 그럴 때 너무 행복하지 네. 않아? 맞아요. 진짜. 저도 처음 돈 벌었을 때 사드린 것 같아요. 뭘? 가방. 가방. 저는 뭐 가족들 집이 좀 좋은 데 살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처음에 벌었던 거는 다 대구집에 넣었고. 역시 언니 만 언니 통이 공대생이야. 비교가 안 돼. 면도기. 그래. 야, 그럼 솔직히 그때 좋은 집 대구에 딱 해줬을 때 기분 어땠어? 딱 들어가서 부모님들이 거기 딱 사는 모습 봤을 때. 너무 이렇게 말로 표현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. 진작에 이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. 벅차지 않았어 가슴. 네 진짜 너무 묘했어요. 네. 온갖 감정이 다 들었어요. 가구나 이런 건 안 해준 거예요? 다 해드렸죠. 역시 한근에 장손이야. 이야 내가 좀 멋져. 저는 그냥 아버지랑 어머니랑 같이 백화점 가서. 그냥 뭔가 같이 가서 아빠 옷을 고른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선하더라고요. 어... 늘 엄마랑 아빠를 손잡고 내 옷만 골라봤지. 그렇지. 네. 맞아요. 네. 그러게. 내가 부모님 옷을 고르고 있는 느낌이 너무 이상하더라고요. 아빠 이거 잘 어울린다. 이렇게 얘기하는 거가 네. 되게 내가 어른 같더라고요. 그렇지. 아버님 생각 입으시고 오한대 가셔서 우리 딸이 옷 사줬다. 사실 근데 그 얘기 듣는 자체가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. 그렇지 맞아.